문을 열었습니다. 지금 시각 8시 30분 지났습니다. 네. 오늘 날씨 보셨어요? 봤어요. 정말 봄처럼 포근하게 따뜻한데요. 네. 이런 봄 날씨에는 뭔가 상큼한 게 땡기지 않으시나요?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상큼한 음식 하면 네. 초밥이 그렇게 생각나요. 적당히 도톰한 생선살이 올라가 있는 초밥 한 입 딱 먹으면 그냥 뭐 봄과 행복이 막 찾아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오늘 봄철 잃어버린 입맛 사로잡을 초밥의 모든 것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마성의 음식. 이 안에 얼마나 맛있는 게.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 부드러운 맛의 극치. 이놈 엔돌핀? 맛있어. 먹고 먹고 또 먹고 한 입의 행복 초밥의 세계로 빠져봅시다. 초밥이라고 다 같은 초밥이 아니다. 손님들의 발길, 눈길을 사로잡는 초밥은 따로 있었으니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신선한 생선 초밥 때문이랍니다. 안녕하세요.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겠다. 그 맛이 어때요? 실제로 보니까 고기를 잡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진짜 색다른 것 같아요. 다른 가게보다 맛있어요.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. It's very interesting. The chefs are very vocal and the performance is pretty cool. 초밥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요 싱싱한 생선 아니겠어요? 그놈 살이 알차네 알차.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빚어지는 초밥. 차갑게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데 5초도 채 걸리지 않는데요. 생선 고유의 감칠맛을 살린 생선 초밥이 초밥계의 베스트셀러라면 이 초밥은 떠오르는 샛별이랍니다. 네, 바다장어 큰 거 한 마리 주세요. 바다장어 꽃째로 주세요. 들어는 봤을까 풍장어 한 마리 초밥. 혼재한 풍장어를 다시 한번 직화로 구워내 불맛을 살렸는데요. 몸통부터 꼬리까지 정말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가네. 하나만 먹어도 힘이 불끈. 우리 남자 MC들 한 마리씩 먹어야겠어. 처음 보는 초밥 크기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. 한 입에 못 먹으면 어때? 맛있으면 됐지. 남자 손님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좋다네요. 나눠서는 먹어봤는데 이게 통째로 먹는 건 처음이에요. 장어 때문에 굉장히 담백한 맛이, 담백한 그 맛인가요? 그게 더 많이 강하고 벌써 효과 나왔어요. 나왔어요? 어떤 효과가요? 불끈! 이렇게 맛있는 초밥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고수 주부의 비법 알려주세요. 몇 가지 비법만 알면요, 집에서도 맛있는 초밥을 만드실 수 있어요. 초밥에 쓰는 밥은 밥을 짓는 방법부터 다르답니다. 초밥 할 때는 밥을 고실고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. 밥하고 물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. 거의 손에는 안 올라오죠? 식초, 설탕, 맛술, 소금으로 새콤달콤한 배합초를 만드는데요. 설탕과 소금이 충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. 밥에 배합초를 넣고 주걱을 세워 섞어줍니다. 밥알이 으깨지는 걸 막아준대요. 한입 크기로 밥을 만들 때는 힘 조절만 신경 쓰면 됩니다. 그러니까 손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요. 쉽게 살랑살랑하면 또 밥이 너무 뭉쳐지질 않아서 먹을 때 이렇게 젓가락질하고 이러면 또 초밥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. 날달걀을 잡는다 생각하고 모양을 잡으면 된대요. 여기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초밥 재료를 올리면 끝!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네요. 오징어나 새우 같은 거는요, 큰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있고요. 오징어, 새우, 연어 이렇게 하면 뭐 한 15,000원이면은 할 수 있죠. 디저트로만 먹던 과일도 얇게 썰어 초밥 위에 올리면 그 맛 또한 별미랍니다. 야, 상큼하겠어요. 다가올 봄 나들이 도시락으로 초밥 한번 싸보는 건 어떨까요? 초밥 중에서도 귀한 몸값